우리 전통 문화 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여름날 눈 쌓인 산으로 간다. 하늘이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푸른 청정 지역으로 가본다. 아유, 생각만 해도 그냥 시원하시죠? 이 백설 쌓인 산이 또 보고 싶습니다. 맑고도 청정한 지역. 네, 우리 강산 이 산골에 꽤 많이 있죠. 물 좋고 공기 좋은 장수촌도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요, 이 장수촌 분들 보면 몸을 그냥 계속 움직이게 돼 있더라고요. 이 옥수수, 고구마는 이 밭으로 가서 이렇게 따고 또 고르고 캐야 되죠. 들고 가서 또 다듬고 씻어야 되죠. 불 떼고 익혀야죠. 아유, 이 장수촌 분들 몸을 그냥 가만히 안 두는 게 이 비결인 것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사는 게 비법이다. 네, 저기 이 순창 장수촌 쌍봉 아짐이 또 한마디 하시네요. 어야, 상일이 조카, 우리 동네에 90 먹은 어르신이 시방 흰머리가 그냥 검은 머리까지 나오고 있단 게 궁금한가? 와서 한번 살아봐. 살아보면 알지.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이준호 작곡 여행길 들으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출발합니다.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이 삼복 가운데 말복이 남았네요. 이 절기로 보면 내일 모레가 입추니까 열 하루 지나면 말복이고 이 쳐서 지나면 가을이 오는가 보다 싶을 겁니다. 이 복날을 지내면서 물론 먹을 거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그 예전 선비들은 중국 한나라 때 동방사기 고기 잘라들고 집으로 달려간 사연을 말하며 웃곤 했다고 합니다. 황제 앞에서 광대 노릇했던 동방삭은 아는 것도 많고 행동도 거침없는 사람이었죠. 여름날 황제가 몸보신하라며 신하들한테 고기를 내려줬는데 이걸 잘라 나눠줄 고관이 안 오는 겁니다. 해는 기울어지는데 고기 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이 식구들이랑 몸보신해야겠는데 그 콧대 높은 고관은 야야 복날 땀 좀 흘리고 고기 받아가라 야. 다른 신하들은 말도 못하고 기다립니다. 네, 이때 동방삭이 불쑥 나서서 비켜라라 내 고기 내가 잘라간다 야 하면서 황제가 내린 고기를 그냥 덥석 잘라서 집으로 가져가 식구들이랑 그냥 맛있게 먹었죠. 다음날 그 고관나리가 왜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고기를 잘라갔느냐 호통을 치자 동방삭이 웃으면서 대관성 나리 내 고기 내 칼로 잘랐다 시원하다야 잘라놓고 보니 작았다야 얼마나 청렴한가야 술집 안 가고 마누라 줬으니 가족사랑 띵호와 라일라. 네, 이러니 누가 동방삭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조선 선비들은 한여름에 동방삭처럼 자기 먹을 고기 자기가 쑥 잘라서 한번 가져가 봤으면 소원했던 거죠. 조선 선조 때 직원을 잘 울렸던 명신 윤기는 삼복 무렵 이 동방삭이 고기 잘라간 일을 말하며 웃고 또 양귀비 오빠 양국충이가 여름날 얼음으로 봉황이나 용을 새긴 그 선물을 보내면서 권세 자랑했던 일을 비웃고 있습니다. 양귀비 시절이 1200년 전인데 그 여름날 얼음으로 봉황 새겨 선물했다. 이 나라 망한 일을 한시라도 잊지 말자는 말도 돌아보게 되는 삼복입니다. 자, 이제 입추가 오고 있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라고 제수 축원 올리는 음악 만나봅니다. 한승석, 김유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비손 들어봅니다. 상봉길경 불복만재 만재수 발언이요 예 사실지라도 느려서 사대만 사십소사 발언다오 명도 발언 폭도 발언 투기영화로 찰사소사 상봉일경 불공만대 만재수 발언이오 사실지라도 그려
자, 이때가 어느 땐고 허니 조선 건국 후 태종 연간이라 고려 때부터 문장가로 알려진 쌍매당 이첨이 한양 서쪽 서운방에 살면서 때때로 친한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었는데 무더운 여름날이라 연잎에 술을 담아 마시는 벽동주 풍류가 있었겄다. 당시 한강변 이첨과 친구들 모인 술자리를 한번 볼짝시면 이거 영월가야 하는데 이 친구가 한강에다 묶어두는구만. 한강 물목에서 어쩌라고 이러는가? 붙들어준 사람 있는 게 고맙지. 한양이고 강원도고 곽정랑이 누군 줄 알아는 주남? 아하, 이참 이 사람 한양 살더니 곽정랑을 나그네로 만들어 내가 강원도 나그네로 보이느냐 그 말일세. 나나 되니께 알아주지. 여기서 나가면 누가 알아는 주나 그 말이여. 벽동주 술까지 준비했구만 곽정랑. 설마 이거 벽통주 이거 잊은 건 아니겠지? 연잎 하나 말아서 거기다 술 붓고 구멍 뚫어 마시는 벽통주 말인가? 오늘 그 벽통주 하자고? 에, 연잎에 술 마시는 맛은 아는데 멋은 모르던구만. 아, 저기 봐. 저 친구가 벽통주 대가요. 여보게, 민건이. 그래. 저 고기는 좀 낚은겨? 어쩐겨? 어? 아이고, 틀렸어 이 친구야. 에? 자네가 작명을 그꼴로 해서 한강 고기들이 나만 보면 내외연해.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영월사 또 곽정랑 아니신가? 아니 부임은 언제 하려고 이러나? 글쎄 이참 이 사람이 하루만 있다 가라길래 그래서 앉았더니 연잎에다 술을 마시자 그러네. 아, 연잎을 바가지같이 말아붙이고 밑에 줄기에 구멍을 내면 주전자같이 그 벽통주 맛 잘 내면 크. 저거 봐. 크 소리. 민건이 친구는 연잎에 마시는 술맛 안다. 크 그 소리 알겠남. 근데 아까 뭐라고 한겨? 나땜시 고기가 내외를 한다고? 아 글쎄 낚시터에 자그만 정자 이름 지어달랬더니 아 이 친구가 조룡대라고 지었지 뭔가. 한강 물고기들이 알아듣고 야야 저거 물지 마라. 용을 낚겠다는데 왜 우리가 뭐냐? 아이고 이러고 있으니 참나. 심술이지. 이첨이 심술인 게야. 조룡대라니. 강원도 부임간엔 사람 붙드는 이것도 이것 또한 심술이고. 아이 뭔 소리야. 에이 뭔 소리야. 내 우정이 연꽃보다도 고운 거요. 그 조룡대 이름 탓한 건 아니요. 그거는 아니요. 아이 글쎄 나는 용을 낚을 생각이 없다니까. 아이 뭐 근데 어째서 용을 낚으라고 써붙였냐 이 말이지. 에이 민건이 그거는 자네가 모르는 소리야. 그 옛날 옛적에 그 환용씨라는 성도 있고 말이요. 이 도룡자라는 사람도 있었어. 용을 키워가지고 잡아보자 했으니 통이 큰 거 아니여. 안 그래요? 아이. 하여튼 이러다 연잎술이고 용고기고 맛도 못 보겠네. 나는 이만 강원도 영월로 그냥 떠나야 쓰겄네. 아소. 그런 거 아니오. 그러는 거 아니오. 뭘 아니오. 연잎술 이 맛을 보고 가야지. 자자자 민건이 응? 인자부터 연잎술 그 벽통도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야지. 이럴 때 사내들이 손바닥 비비고 치고 해봐야 떼국물밖에 더 생기겠는가. 연처자 불러야지. 연처자. 벽통주 다 됐는가? 아 연처자! 연잎을 말아서 고깔처럼 만들었지요. 새지 않게 잘 붙여두었고요. 아래로 한 뼘 넘게 연잎 줄기 잘라 뒤집으면 연잎 주전자가 되는 겁니다. 아, 이 연잎 줄기에다 구멍을 잘 내야지. 연처자. 오늘은 저 무엇으로다가 구멍을 내볼 참이요? 연잎 줄기가 한 뼘이나 되는데 가운데 구멍 따라 술이 흘러갈 건데 너무 얇게 파면 줄기가 터질 것 같아요. 구멍이 너무 작아도 아유 술이 시원스럽게 나오지를 못하니 보기 답답할 일 아닌가? 오늘은 이 가느다란 비녀로 내보렵니다. 씻었으니 더럽다 마시고요. 아, 연잎 줄기를... 연처자 비녀로 술 내려갈 구멍을 낸다. 연처자 머릿결 냄새도 들어가겠구려. 아이 제 사람. 아이 그 연처자 웃겨오지 마라. 저 비녀 씻었다고 자녀. 저 연잎 줄기 그냥 살살 긁어내는 거 봐. 아이가 아이 그냥 새끼 손가락으로 파면서 저기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 그 연잎 물이 들어서 푸르스름한 색깔에 아유 저 술 부어야지. 영월 떠날 사람 어쩌려고 그래. 응? 연잎을 고깔로 말아 줄기에 술기를 내 주전자에 댔으니 이제 손가락으로 줄기를 막을 겁니다. 술을 부으시지요. 아 이렇게 말이지. 예, 자자 시안수 허구 마셔. 그냥 마시면 안 돼. 영월 500리길 한강 친구가 연잎술로 붙더니 영고갈 쓰고 갈까 친구를 쓰고 갈까. 아이 이 친구야 마시고 가면 되지 안 그래? 자 연잎술 마셔봐. 줄기에다가 입을 대고 아이 살살 빨어. 이 사람 살살 빨어. 이 맛이구만. 이 맛이야. 용을 낚아라 조룡대라 해놓고
연잎술로 무엇을 낚는가 이첨이여. 용은 어디 있는가? 나의 용은? 에이, 있긴 어디 있어. 이 연잎 속에 있지. 자자 줄기에 입 대고 살살 빨어. 나도 무거야 할 거 아니에요. 살살 빠르라고. 잘 빠네. 한 모금만 더. 이제 자자자 나 연잎아 날 좀 보세. 두 친구 못 가게 보쌈이라도 해버리소. 연잎술 벽통주여. 자자 나도 좀 한번 빨어보자고. 네, 잠시 조선 초기 명신 중 문장가였던 쌍매당 이첨과 그 친구들이 여름날 한강변에서 연잎을 말아 줄기에 구멍을 뚫고 술을 부어 마셨던 벽통주, 이 연잎술 풍류를 찾아봤습니다. 일종의 연잎 주전자 같은 모양이 생각나네요.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벽통주처럼 시원한 연주 한번 만나볼까요? 눈의 여왕, 그림의 연주로 만나봅니다.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김희아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일본에서 오신 마츠카와 미키님. 이 국립극장에서 우리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마츠카와 미키입니다. 2010년에 한국에 결혼 이주 왔습니다. 2000년쯤에 한국에 놀러 온 중에 우연히 농악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벼락을 맞은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오고 사실 눈물도 나오고 아주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일본에 다시 돌아가고 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뭐 사물놀이나 창구 가 나와서 그래서 집 근처에 있던 교실에 찾아갔어요. 거기서 뭐 사물놀이 배우고 한국 무용반도 있었으니까 좀 기본쯤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뭐 인연이 있어서 2010년에 한국 분과 결혼하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때 뭐 처음에는 생활하는 것만으로 좀 너무 마음이 바빠서 다시 뭐 장구나 무용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친구가 클립극장에 있는 외국인 아카데미를 알려주고 뭐 3년 전인 것 같은데 다시 시작했어요. 거기서 장구 무용반만 아니라 판소리도 해보려고 작년부터 판소리 민요반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본에서 배웠을 때는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장구 치면 진짜 스트레스 했어. 돼가지고 그냥 진짜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판소리는 처음에는 한국어도 못 들으니까 조금 배워볼까 고민했는데 해보니까 영어 노래 할 듯이 좀 의미는 잘 몰라도 진짜 신나게 노래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어요.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요. 네, 이 국립극장에서 전통음악과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 미츠카와 미키님. 이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본 이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은 무엇인지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 뭐 우수성 어떤 점이 좋냐고 그 질문이 많이 들었는데 그 대답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처음에 농악을 봤을 때 그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판소리 방에 있는 친구도 판소리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하세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끼는 건데 사람의 뭐 원초적인 아니면 원시적인 뭐 인간의 그런 부분을 직접 건드리고 아무 설명도 없어도 가슴에 와닿는 음악이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뜻을 모르는데도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봤었을 때 어디서 뭔지 그런 느낌이 와서 그냥 감동으로 눈물 났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다라기보다 진짜 인간의 안에 있는 뭔가에 직접 작용하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서 느꼈어요. 뭔가 아마 그리움이 느끼는 성열도 있고 또 너무 탄력이 있고 스피드가 있고 그런 거에 압도되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해금도 좋아하는데 아주 낭만적인 그런 매력적인 소리에 눈물 날 때도 있고 아무래도 뭔가 사람이 안에 있는 아주 부드러운 것에 뭔가 와닿는 음악인 것 같아요. 네,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국립극장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배우고 있는 일본인 미츠카와 미키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은관 명창의 소리로 서도 배뱅이굿 가운데 팔도 무당굿 대목 들어봅니다. 이렇게 배비 풍망 산천에 갔다 깊이 깊이 묻혀놓고 집에 돌아와서 두 늘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동딸 하나 있다가 세상 떠났으니 재산이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늙은이 은연 끝에 각도 무당 불러서
굿해가지고 뱀이 넋도 듣고 수건굿 한다고 광고를 내더니 무당들이 모여드는데 5,700이든 2명 반이 모여들었어요. 그 뱀이 오마니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러 무당 다 했다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중에 빈 털터리가 될 모네냐. 그동 중에 제일 부질부전 청년 불러가지고 예! 이 여러 무당 구슬 시켜보대! 구슬 잘하면 그냥 두어두고 못하는 무대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 쫓아버려라! 이렇게 정해놓고 구털판인데 제일 먼저 표양무당이었다. 나무 하리다염 부리로다 월하늘 금일 사파색 남성 우리나라 너무 하비 다영 부리도다. 아, 가만히 보니까 이 무당 너무 점잖네. 여보시오, 점잖아 틀려서 나가요. 내가 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점장께 쫓겨나가죠. 다음 무당은 말이요, 자 저 무당이 점장 겨다가 쫓겨나가니 나는 들어가서 한번 까불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까부는데 요렇게 왔다가 저렇게 갈긴 방금 당제 왕받았나 하며 다연 부르라. 온다고 하고도 점직하고 간다고 하고도 부끄러워서 애미 다연 부르라. 아니 무슨 까부네. 빨리 나가요. 내가 저 그럴 줄 알았자 까불 다 찍어놨죠. 요담 무당, 요 무당은 어떤 무당이냐. 저 강원도 무당이 강원도 무당 소리 조금 해보는데 예, 나 지금 좀 말해라. 내가 힘든 만세라. 만세가 만세 만세로다. 오랄라래 오신 여러분 찬슬하소 마을 성기적에 아들을 낳으면 소녀나 딸을 낳으면 소는 낳고 손을 넣으면 화가 되고 말을 넣으면 용마 되고 혼을 소망에 들어옵니다. 다들 소망 여러분 가정의 기한에 태산같이 높으거라 해같이 노르거라 나라에는 충신동이요 부모에는 효자동 일가문주 화목동 친구에는 유신동 세상천지 으뜸동 여러분 가정 집집마다 동절문을 닫는 듯이 오유월물 열은 듯이 채워지어 힘은 듯이 날샘몸 들게나 침지할 적에 여러분 가정 집집마다 금연실수가 대통할 적 불복을 흘러들고 구렁동을 뛰어들고 송아지 봉아리 냉냉 깡충깡충 뛰어들게 시시게 문을 만봉내요. 이를 서지 황금줄이라 동네든 방네든 남이 눈에 꽂히고 여러분 몸에 잎이 피어 걸음발마다 걸음발마다 한내나게나 증기할 적에 오늘날에 오신 여러분 금년신수와 대통할 때 무슨 일을 하시든지 소원대로 되옵시고 마음대로 되시라고 간수부가 힘들다. 사설마다 사연이 전해오는 소리 가사에 담긴 속 이야기를 찾아보는 사설마다 사연이 자리입니다.
서로 생각하다 불러보다 나온 노래는 과연 어떤 구절일까요? 그 사람 올 날이 훨씬 지났는데 오늘도 소식이 없구나. 네, 마치 이 춘향이가 이도령이랑 이별하고서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갈까 보다 갈까 보네 님을 따라서 갈까 보다. 네, 이별이 길어지면 이 춘향과 이 대목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오겠지요. 자, 잠깐 이 평양 대동강 쪽을 한번 건너가 볼까요? 이 대동강에서 이별한 사람 기다리다 못해 저 대동강 물이 마를 날 없을 거다. 해마다 내 이별의 눈물이 보태지니까. 네, 이게 고려 때 이 정지상의 대동강변 이별 노래였죠. 이 조선시대 이별 노래 한 편 또 만나볼까요? 상촌 신음은 남포에서 비단꼬름 부여잡은 여인을 노래합니다. 남포의 저 나룻배 개수나무 돛대 흔들흔들거리네. 오늘도 옷고름 움켜쥐고 하늘가를 보면서 생각나네 생각나네 작년 이때 이별하던 그날이 또 생각나네. 네, 이게 이 대동강 아래 남포에서 이별하고 1년 후에 옷고름 부여잡고 기다리는 여인을 노래한 구절인데요. 이 조선 중기 허준의 누님이 헌안설원을 가르쳤던 그 시인 이달이 연꽃 필 때 상봉한 그 남녀간 노래를 보면요. 연잎에 연밥도 주렁주렁 그 연꽃 사이로 노래하다 눈 찡긋하며 이따 물목에서 만나자 했네. 아, 이제 가야지. 저라 저라 연꽃 따던 처녀 찾아서. 네, 옷고름 똘똘 말아 쥐어 뜯던 아가씨가 마침내 상봉을 했죠. 연꽃 사이로 눈 찡긋하면서 약속합니다. 이따가 우리 저 물목에서 만나자. 그래서 저라 저라 노저가는 사내와 연꽃 처녀는 그날 노래만 불렀을까요? 네, 궁금해지는데요. 자, 박양덕 명창의 노래 경상도 민요 상주함창 연밥 따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웃사촌, 네, 우리 것, 우리 전통 사랑하시는 이웃사촌 만나고 오는 우리 김병준 작가님과 예, 예.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분 소개해 주실 예. 건가요?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사시는 곽민경님이신데요. 네. 대학 시절 때는 풍물하고 탈춤을 배웠는데 이제 자기가 나중에 딸한테도 좀 우리 것을 물들이자 해가지고 딸한테는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여중 3학년생이 아 됐다고. 그래요? 네. 이 대학 시절에 이 풍물과 탈춤을 네. 배우셨는데 그 이 못다 이룬 한을 이 딸에게 또 풀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 아들과 딸한테 풍물부터 가르쳤대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여중생 딸이 또 판소리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곽민경님이 예, 이런 우리 전통 사랑하면서 또 딸한테 판소리 가르친 그런 얘기 담아왔습니다. 네, 이 동대문구에 사시는 네. 곽민경님, 이 대학 시절 풍물과 탈춤을 사랑했던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풍물패를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물놀이 장구도 좋아했었고요. 또 그때는 또 같이 탈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내에서 이제 공연도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할머니 역할 할머니 역할 했던 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탈 안에서 제가 막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들릴 거 아니에요. 목소리도 크게 하면서 할머니 목소리로 크게 큰 소리로 막 했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소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소심했던 거에 비해서 대학 생활을 되게 열심히 사물놀이도 하고 탈춤도 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고 활발해진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저한테는 국악하면 정말 저의 평생 계속 저하고 같이 갈 음악 뭐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장구만 하다가 그 선배님들이 뭐 어떤 행사 하기 전에는 뭐 길놀이라고 해가지고 막 교내를 장구 설장구로 해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장구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설장구잖아요. 뭐 길놀이를 하려면 그래서 장구 메고 그냥 앉아서 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 장구 메고서 했던 설장구도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대학 시절에 이 학교 안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싶으면 이 풍물패가 그러니까요. 나서서 알리고 또 분위기를 또 살려주고 그랬죠. 예,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곽민경님이 대학 시절 때는 일본어 전공을 해가지고 사회활동은 그 관광 통역 관련 업무를 많이 했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판소리가 이제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면 딸 아이가 배우면 어떨까 해가지고 딸한테 이제 우리 소리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 소리꾼 딸을 위해 또 스스로 또 장단도 네네네. 잡아주고 맞아요. 하시겠네요. 예. 예, 그 얘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고수도 도전을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이야, 이 소리꾼 딸을 위해 고수로 한번 예. 나서보겠다 하는 그 곽민경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어를 전공을 해서 관광통역 가이드를 했었거든요. 그때 일본 분들이 오면 한국을 이제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더 이제 우리 것에 대해서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걸 많이 그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의 뭐 궁궐 안내라든가 특히 뭐 인사동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좀 안내도 하고 했었었어요. 계속 좋아했던 국악을 이제 딸한테는 판소리를 시켰잖아요. 저도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소리는 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고수와 함께하는 그런 판소리라서
내가 이제 딸을 위해서 아니면 저를 위해서 좀 놓았던 국악의 길을 조금씩은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기초만이라도 곡법을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딸이 부를 때 이제 한 곡만 딱 정해서 그 곡을 내가 완벽하게 부르게 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행궁견월 이런 거를 계속 연습해서 딸이랑 연습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치게 됐죠. 예, 네, 그래서 가끔씩 지금도 딸이 하면 집에 이제 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예, 장단 맞춰주고.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해서 지금도 계속 연습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소리 장단을 잡는 이 고수의 길이 결코 예, 쉬운 예. 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 뭐 오죽하면 일고수 이명창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 딸을 위해 나서보자 하는 그 마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다니는 딸이 지금 소리 맛이 들어가는데 네. 이 아이가 이제 전공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 그러면 개인 교수라도 받아야지 하고 요즘 개인 교수 받고 있대요. 우리 남상일 명창님하고 아주 친한 분한테. 그래요? 궁금해지는데 이 판소리를 전공하겠다고 나선 이 광민경님의 그 딸, 예, 예. 예 민서양이죠. 예, 예. 네, 민서양 이야기도 한번 담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우선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길을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길을 터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잘 따라오고 또 민서가 지금은 앞서가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그래서 전 뒤에서 지켜주면서 항상 받쳐주고 지켜주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민서의 꿈이 뭐 판소리 명창이고 또 이제 명창 말고도 여러 가지 국악과 관련된 판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뭐 그거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뭐 뒷받침도 해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연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고수로서 또 공부도 좀 더 하고 할 예정입니다. 장구도 배우고 싶고 대금 막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 그래서 뭔가 하나를 지금 결정은 못했지만 뭐 대금이나 아니면 가야금이나 이렇게 해서 악기를 하나 정해서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나의 개발을 위해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아직은 예, 예, 예. 하지 못하고 있지만 네, 할 생각입니다. 네. 이 여대생 시절 이 풍물사랑 탈춤사랑에 푹 빠져 계시다가 이 딸을 낳아서 이 딸에게까지 그 우리 전통사랑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주신 광민경님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랑 이웃사촌 현장 취재해 주신 김병준 작가님과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뵐게요.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끝곡 인당수 대목, 심청가 한 대목이죠. 박예리 명창의 소리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고당도거니 인한고 임당수라 대천 바다 한가군데 바람 불고 물개 차간 게 뒤섞여 조저지 날 갈 길은 차올림하리 난 담고 삼년이 겁마 어둑청 그러자 천지적 마군디 간신히 떠들어와 핏점 머리 탕탕 물결은 허르르르르 줄렁 줄렁 부사국 영자 이하 황왕금 급하여 구사기게 자릴 때 섬살로 밥 짓고 곤소 잡고 동술 오색 탕수 삼색 실과를 파기 찾아 갈라놓고 산돌 잡아 금깔 꽂아 키는 듯이 받쳐놓고 부사군고 동바라 의관을 정지해보고 북채를 양수너지고 북알두리둥두리둥두리둥 둥둥둥
하우시훈연지소 배를 타고 다 사릴째 오보구 정한 공수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째 누가로 가온내주고 해성 배 한 장수 강으로 돌아들어 이선대지 건네주고 공명의 달쪽하는 통남풍 길어내어 조조 백만 대병 추루와 공건이 배 아니면 너희 허리 그저 보골 두루둥 두루둥 둥둥둥 두루둥 두루둥 둥둥둥 주유로 경량허니 도현병의 기거래 화련이 고범진한 장안 강동거요 임술시 주치로래 소동 파노라기 구치국 총총어사와 건이 구여승부정권한 어부길고 대도난이 화장포난 오유월려 최연주요 타고발선 허구보니 상고선이 아니냐 우리 선의 수물을 대명 상고로 위협하여 경세구경 여느 표백 구사를 드리더니 오늘날 임당수에 인재수를 드리고자 동해신 남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중룡이며 북해신 우강이며 강안지장과 전택 지강이 하감하여 보급소 사오 그저 보골 두루둥 두루둥 둥둥둥 두루둥 두루둥 둥둥둥 비려음으로 바람 주고 화락으로 인도하여 환란 없이 두시고 백천만 금대를 대어 토대구이에 봉기 그 봉기 위에 나밖에 점지어 죽옵소 사오 구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낭자 우리 들라 심청이 죽으란 말을 듣던 임반원 유부시우 선인님 내 도하동이거 어디쯤이나 있소 도사공이 나서더니 손을 들어 가리키난 뒤 도하동이 잘게 운에만 자고 건디가 도하동일세 심청이 기가 막혀 자백하고 엎드려 지금 요만큼 더 생각 마옵시고 사는 대로 사시다가 어서 눈을 뜨셔